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마구잡이를 한번 넣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먼저 이 꼭지점에다가 숫자를 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1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1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1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대해서 12가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제 다섯 개의 숫자가 남아 있잖아요. 이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어떤 것을 넣었을 때 이거 합쳤을 때 12가 될까요? 그렇죠. 5와 6을 넣었으면 그러면 1과 5와 6을 합쳐서 12가 되어졌죠. 그렇죠? 간격을 조금 넓힐게요. 자, 12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1과 5와 6은 12가 됐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3과 4, 2, 3, 4밖에 없잖아요. 2, 3, 4 중에서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넣더라도 이 세 가지는 합해서 12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는 1이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우리 생각의 판단이에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 중에서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능한 여러 가능성이라고 할게요. 여러 가능성 중에서 불가능한 것을 골라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논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너무 크군요. 그죠? 조금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합쳐서 얼마가 돼야 되죠? 그렇죠? 10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합쳐서도 10이 돼야 될 겁니다. 얘와 얘를 합쳐서 10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2는 썼으니까 얘 2는 앞으로는 이제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으니까 희미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뭘 넣었을 때 10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4와 6을 합쳤을 때 10이 되겠죠. 그래서 4와 6을 넣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12가 되었습니다. 그죠? 4와 6도 썼어요. 그러니까 얘도 희미하게 만들어 놔야겠죠. 남아있는 것은 1과 3과 5입니다. 그죠? 1과 3과 5를 여기다 넣었을 때 이게 1과 3과 5 중에서 두 개를 넣었을 때 이게 10이 되어야지 이것이 합했을 때 12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무엇을 넣더라도 그게 안 돼요. 1을 3을 넣어도 안 되고 3, 5를 넣어도 안 되고 1, 5를 넣어도 안 돼요. 그렇죠? 따라서 2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다시 얘들은 원위치 가마시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 다음 단계는 1과 2를 써봤으니까 1과 2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첫 번째 자리에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3, 4, 5, 6 중에 하나겠죠? 3을 넣어보겠습니다. 3을 넣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합쳐서 9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합쳐서도 9가 돼야 될 겁니다. 그죠? 방법이 뭐가 있나요? 여기다 들어가는 것은 9가 되려면 4와 5. 그러니까 3, 4, 5를 우리가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것은 여기 9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 2, 6 중에서 무엇을 넣어도 9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1과 2를 넣어도 안 되고 2와 6을 넣어도 안 되죠. 그렇죠? 여기에 4와 5가 아니라 3과 6이 들어간다 하더라. 3과 6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3과 6이 된다? 아니죠. 그죠? 선생님 잠깐 말이 샜습니다. 4, 5가 아니고 다른 걸 한번 넣어보죠. 다른 걸 뭘 넣었을 때 9가 될 수 있을까요? 4, 5 외에 9가 될 수 있는 것은 6과 3인데 3은 이미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6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방법이 없네요. 따라서 3이 들어가더라도 여기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1, 2, 3은 안 됐고 이번에는 4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죠? 순서대로 진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배경화면을 우리가 시도했던 것들은 배경화면을 넣었을게요. 다음에 이제 4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4를 넣어보는 거예요. 4를 넣으면은 12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개가 합쳤을 때 8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제 4는 이미 썼으니까 8이 될 수 있는 방법은 5와 3을 넣으면 8이 되겠죠. 5와 3. 그리고 여기에 또 5와 3을 썼으니까 이것은 이제 글자를 희미하게 둬야겠죠. 쓸 수 있는 것은 1, 2, 6이 남아있는데 무엇을 넣었을 때 8이 될 수가 있을까요? 두 개를 골랐을 때 1, 2, 6 중에서. 그렇죠? 2와 6을 골랐으면 넣으면은 8이 되고, 따라서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합쳐서도 12가 되고,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합쳐도 12가 되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나요? 6과 2를 썼으니까, 6과 2를 썼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1밖에 없죠. 그래서 1을 넣어봅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3, 1, 6을 합치더라도 10밖에 안 되죠. 우리가 원하는 12가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럼 잘못했나? 그럼 이제 5를 넣어봐야 되나? 그렇죠? 5를 넣어봐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5를 넣지 않고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가능할까요? 이미 주어진 것 중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본다. 이미 주어진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4, 5, 3 돼 있고 4, 2, 6이 돼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번 생각해보시는 가능성이 뭐가 있나요? 이 5와 3의 위치를 서로 바꿔보는 거예요. 3을 두고 여기 5를 두는 거죠. 위치를 바꾼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똑같은 결과가 되죠. 그죠? 4와 3과 5를 합치면 12가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뭐냐니까 5와 1과 6을 합치니까 1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논리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세히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쓰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 가능성 중에서 불가능한 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에는 1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골라냈죠. 2가 들어갈 수도 안 된다는 거. 3이 들어갈 수도 안 된다는 거. 그렇죠? 불가능한 것들을 골라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나요? 그런 다음에는 이미 주어진 것 중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본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5와 3을 했을 때는 안 됐잖아요. 이거는 12가 만들어지고 12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 라인이 12가 안 만들어졌죠. 그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4 말고 한번 5를 해봐야지. 5를 해봐야지. 라고 먼저 생각해 보겠죠. 5를 생각한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합해서 7이 되게끔 한번 구성하고 뭐 7이 되게끔 구성하고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4, 5, 3이 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3과 5를 바꿔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랍니다. 누구나 할 수, 알고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알기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1,000명 중에서 1명, 2명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1,000명 중에 1명, 2명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4년간 논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능력, 이 두 가지 능력입니다. 여러 가능성 중에서 불가능한 것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능력. 이 두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4년간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게 됩니다.